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개통과 신도시급 신규 택지 공급 이슈로 화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김포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김포시 마산 운양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 제곱미터를 김포한강 2 컴팩트 시티 공공택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택지 지구를 지정하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도 함께 내놨는데요. 교통난이 심각한 김포 한강 신도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교통호재까지 나왔으니 김포시 주택시장이 들썩일 만도 할 텐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부동산 침체기로 접어든 올해 김포 집값이 유난히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2.9% 하락했는데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 가격은 3.73%나 빠졌더군요. 경기 침체에다 고금리 영향으로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질 것 같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김포 집값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한강 메트로자인은 3개 단지 총 4,229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걸포 북변역까지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단지인데요. 2020년까지만 해도 6억 원대에 거래되던 한강 메트로자의 2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해 9월엔 11억 원에 팔리면서 김포에서 이른바 국민평형 최초로 1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최고가 대비 수억 원씩 하락한 거래가 나오면서 지난 10월에는 6억 5,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9월 11억 원에 거래된 매물은 34층 고층부이고 지난 10월에 팔린 매물은 8층 비교적 저층부이긴 하지만 두 가구 모두 113C 동일한 타입입니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한강 메트로자의 2단지 34평형대가 6억 원대에 등록된 매물도 여럿 보입니다. 집값이 본격 불장에 진입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격입니다. 주변 단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최고 6억 2천만 원에 팔렸던 마산동 이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가 올해 10월에는 3억 9,900만 원에 팔리면서 4억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2020년 6월 실거래가인 3억 9천만 원대로 돌아간 겁니다. 운양동 풍경마을 레미안 한강 2차 전용 85제곱미터 역시 지난해 9월 6억 9,500만 원에서 올해 8월 5억 5천만 원으로 하락했는데요. 지난달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김포 한강 신도시와 맞붙은 곳에 김포 한강 2 신도시를 지정하고 지하철 5호선을 김포 장기역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김포시를 지나는 전철 노선이 2019년 개통한 2량짜리 김포 골드라인 하나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5호선 연장은 정말 큰 호재인데요. 더구나 장기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 노선 환승역으로 예정돼 있기도 하죠. 하지만 김포시 일대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포 집값이 오르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입니다. 딱 2년이 되는 2년 차 아파트들이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내가 들어간 거를 그가지로 털 사람들 있잖아요. 팔아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매로 나온 것들 보고만 가시고 계약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일부 됐어요. 일부. 근데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적죠. 전문가들은 한강 이 신도시가 2027년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포시 집값 회복이 최소 5년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일부 개발 호재가 제시된다는 것만으로 지역 시장 분위기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호재라고 하는 것들의 상당수가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장기 호재들이 지금처럼 대출 규제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세적인 시장에서 시장 판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서북 서남부에 인천 검단, 파주 운정, 고양 덕은지구 등 10만여 가구 입주가 예정된 상황에서
2027년부터 총 4만 6천 가구인 김포 한강 이 신도시까지 추가로 들어서면 집값 하방 압력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